아, 저 처음 알았어요. 아, 너무 감동의 눈물이. 콩글 넘치는. 콩글 넘치는. 콩글 넘치는. 콩글 넘치는. 콩글 이게 쇼핑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아가지고. 아, 나 지금까지 참고 살고 있었구나. 예전부터 제가 이거 언젠간 해야지 했는데 그 성격상 이 초대 누구한테 부탁하고 이런 걸 잘 못하니까 계속해서 미뤄지고 있던 컨텐츠를 드디어 오늘 첫 발을 내디드리려고 합니다. 그 패션 초대석인데요. 가수분들이나 이렇게 초대석을 많이 했지만 패션 얘기를 나눈 적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패션 초대석은 패션에 일가견이 있는 패션 하면 떠오르는 인물들을 이제 모시는 게 저희의 목적이고 모신 다음에 그분들의 뭐 패션 이야기 그리고 그분들이 좀 아끼는 애정템 뭐 약간 그분들도 뭐 실수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실수한 아이템들 뭐 이런 것들 좀 얘기를 나누는 토크를 좀 풀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사진 보고 유추? 게스트 유추? 이야 미쳤다. 와씨 와씨 그러니까 저거잖아요. 성인용 옷에 키즈용 모자를 쓴 거잖아요. 바지는 다시 키즈용으로 바뀐 것 같은데 젠더리스 같은 거는 제가 많이 봤는데 패션에서 이렇게 나이리스라고 해야 되나? 에이지리스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아직 제가 탐험하지 못한 영역까지 건들고 있는 분이신데 첫 번째 게스트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와 영광입니다. 이야.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패션 지금 인플루언서로 활동하고 있는 자립재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오늘도 혹시 그 에이지리스 패션? 아 사실 네. 뭐 키드리스, 어덜트리스, 에이지리스 뭐 다양한 이제 키드리스는 키드가 없다는 애처럼 입는데 실제로는 애가 아니니까 이제 애가 없다라는 아, 의미로 와, 다 의미가 있구나. 예, 다 이제 그런 식으로 통용해서 네. 많이들 쓰더라고요. 어, 요즘에 네네. 파리부터 이게 시작된 예, 오스트리아 빈으로 넘어오면서 되게 많이 변화했어요. 네. 에이지리스로 인한 네. 근데 뭐 오늘 보니까 살짝 영향 받으신 것 같은데 누구한테? 저한테요. 맞아요. 사실 자립 형제니까 사실 저는 자부심이 좀 있거든요. 굳이 따지면 평범한 자립 형제 느낌? 저는 근데 주제 모델님 저는 사실 모델로만 주제님을 알고 있었어가지고 아 TV 안 보시니까 맞아요. 네 TV랑 유튜브를 제가 잘 안 봐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아, 이런 지금 이게 저는 너무 재밌고 네. 지금 이 상황이 그냥 이렇게 또 새롭게 뭔가를 전개해 나가시는 거잖아요 지금. 안검하수 있으세요? 이게 수영모 코어잖아요, 그죠? 그렇죠. 이게 스위밍풀 코어인데 스스로의 몸을 아는 게 패션의 시작이에요. 아, 그게 시작이죠. 네. 저도 그렇게 배웠고. 내 체형과 내 얼굴, 내 어떤 안검하수, 내 질병 이런 것들이 어떤 게 있는지. 야, 그러면 옷 제대로 입으려면 어쨌든 기본적으로 건강검진 한번 받고 쇼핑을 해야겠네요. 자, 저희가 패션 아, 저 처음 알았어요. 아, 너무 감동의 눈물이. 콩글 넘치는. 콩글 넘치는. 콩글 넘치는. 이게 쇼핑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처음 알아가지고. 아, 나 지금까지 잘못 살고 있었구나. 자, 패션 초대석. 진짜 저희 그 정말 영광스럽게도 첫 번째 초대. 아 나는 근데 사실 조금 걱정됐어요. 네. 걱정됐던 게 연예계 정말 옷 잘 입는 연예인분들 많으시잖아요. 정말 좀 제가 감히 그분들보다 훨씬 제가 뭐 떨어지지만 이 자리에 모시기 위해서 한 분씩 차차 모신 후에 마지막 회쯤에 자립재영님을 모셔서 이거를 딱 피날레를 딱 하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그 또 처음에 사실 이것도 사실 대인배 면모인 거죠. 그러니까 대인배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저는 뭐든지 네. 새로운 게 있으면 제가 제일 먼저 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얼리 어답터. 네, 아무래도 이제 패션업계 계시니까 다들 뭐 여기 계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크리에이티브라는 것을 처음 경험해보는 거. 이 새로운 경험 자체가 새로운 영감을 만들고 네. 거기서 또 새로운 패션을 만든다고 생각해서 오늘 이, 아, 이 자리도 저한테는 너무 큰 영감이고 사실 저는 오늘 네. 제가 오늘 고프코어를 입고 왔지만 보풀이 원래 이렇게 있는 거예요? 아 요거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고프코어를 또 보풀코어라고 보풀코어구나. 그러니까 난 고프코어라고 하니까 헷갈리지. 네 그러니까 고프코어기도 하고 이건 보풀코어기도 하고
패션을 사랑하시는 만큼 또 어느 정도 이제 보풀코어 플러스 고프코어로 이렇게 입고 오셨는데 착장을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사실 뭐 고프코어를 뭐 아시겠지만 당연히 고프코어는 뭐 크게 세 가지 브랜드들 많이 네. 상상하세요.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그냥 짧게 아살로 요 딱 세 개 외우시면 돼요. 아살로. 네. 이제 아 뭔지 알겠다. 어? 로 뭐예요? 일단 아는 아크 XY 아크릭 XY였나? 아크터 XY. 아크터 XY. 자, 아크터 YX죠. YX다. 예, 아크터 YX. 맞네, 아크터 예. YX고. 아, 죄송해요, 제가. 아, 근데 계속 배워나가면 돼요. 그러니까 배움이 아직 짧아서. 예, 계속 배워나가면 되니까. 그건 그냥 정말 괜찮아요, 여러분들. 패션은 계속 배우는 거예요. 어, 아, 막. 제발. 살? 예. 살로몬. 살로몬. 어,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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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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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왜 다 정상적으로 얘기하네. 다 저는 정상적으로만 얘기를 항상 해왔네. 조금 이제 해외 브랜드들이다 보니까 한국의 신진 브랜드들 되게 응원을 하는데 네네. 그중에서 이제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떠오르는 브랜드가 바로 케일이라는 브랜드예요. 그것도 정상적으로 얘기하네. 네. 계속 정상적으로 얘기하네. 아 맞아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네. 정상적으로 얘기하고 있다고. 대형 채널에 나오다 보니까 제가 이런 한국 브랜드들 좀 알려주고 싶어가지고 아, 와 배려심. 그래서 고프코 중에 오늘은 케일 브랜드로 이렇게 아, 위아래로 예, 해서 왔고 어 저도 아는 브랜드고 여기 진짜 되게 잘 만드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아요. 사실 이분이 원래 아시죠? 케일 농장 케일 네, 농장 하시다가 네. 케일 농장이 이제 고랭지 맞아요. 높은 대사니까 네 높은 대사니까 이런 채소들을 재배하는 분들을 위해서 만들었는데 되게 재밌게 전개 나간 거예요. 이거 대가리 저기 비니 같은 경우에는 코스트 퍼 킬로스 코스트 퍼 킬로스. 네. 무게로 가격 달아서 파는. 아, 코스트 퍼 킬로. 네, 코스트 퍼 킬로. 예, 네, 킬로그램. 예. 네. 오, 되게 이름 멋있다. 멋있죠. 근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 정도 무게감에. 아, 이것도 가볍네. 2,000원, 3,000원이면 충분히. 코스트 퍼 킬로그램이니까. 저는 사실 금액이 얼마인지는 정확히 모르고 그냥 구매를 해요. 네네. 그러니까 저는 통장에 얼마 있는지 제가 모르고 그냥 사기 때문에 가격이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통장이 얼마인지 모르고 사니까 보셔야 될 것 같은데 통장을 저 오늘 제 룩 좀 피드백 좀 해주세요. 전 사실 이거 다 자립장 보고 다 따라 산 거거든요. 이거 옷장에 다 있어요. 아 그렇죠 그렇죠. 다 있는 거라서 사실 네. 오자마자 네. 아 저 온다고 또 네. 일부러 또 이렇게 하셨구나. 네. 그래서 저희 PD님이 끝나고 자립재형님 그 드레스룸에 한번 방문을 할 건데 어쨌든 제가 따라 샀다는 거를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아 그거 저희가 좀 촬영을 한번 갈게요. 근데 지금 사실 저는 다 자립형 그냥 따라 산 거라. 그러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톤온톤 매치한 거 이거 너무 귀엽잖아요. 전 이런 거 너무 귀엽거든요. 청청인데 이렇게 귀엽게 매치해서 이런 청 포인트. 그냥 사실 이렇게 했으면 재미없을 수 있어. 아 그렇죠 그렇죠. 근데 밝게 살짝 나 약간 귀엽지? 약간 이런 거 보여주는데 요거 포인트로 하나 주고 청 포인트? 근데 또 청으로만 끝내면 좀 아쉽잖아요. 아쉽죠. 그래서 제가 볼 때 우리 주우재님이 안에다가 요거 보셨어요 혹시? 아 근데 이걸 발견하는구나. 옷 입는 사람들만 이게 보여요. 헬리넥을 입냐 안 입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다 너무 재밌는 거야 이런 게. 죄송한데 이렇게 진지하게 되면 재미없으니까. 아 근데 저는 네. 말씀 좀 가만히 계세요. 조금 아쉬워요 요게. 아 어, 아쉽다. 요게 조금 아쉬운 게 요걸 풀러서 디디 네. 아빠 코어로 이렇게 하시면 이게 근데 짧아요. 그래서 아, 머리에 근데 그것도 보여드릴게요 제가. 저한테도 DM 진짜 많이 왔거든요. 문이 진짜 많이 왔는데 그러니까 이게 짧으니까 턱까지 안 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헤쳐서 일단은 우재 씨는 머리가 워낙에 작기 때문에 아 되네. 에이 되잖아 이거 봐. 훨씬 낫죠? 봐봐 딱 봐도 훨씬 낫잖아. 아까 그거보다 훨씬 포인트 훨씬 낫잖아. 아 이거구나. 이 느낌이야. 그러니까 이 느낌이니까 뭐 하는 사람인지 딱 알겠잖아. 뭐 하는 사람 같은데? 댓글로 맞춰보세요. 저는 알겠거든요. 뭐 하는 사람 같은데? 요즘 댓글 놀이 많이 한다고 들었어요. 요거 빼고는 완벽했다. 오늘 요거 빼고 되게 안정적이고 보수적이고 그냥 누구나 입을 수 있는 옷을 소화했잖아요. 그럼 저 오늘 제 룩 코어 이름을 되게 잘 지으시잖아요. 아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청청 마린 식사하고 왔어요? 네, 아 뭐 껴가지고 껴서 그런 거 같은데. 네, 잠시만요. 아 예. 껴가지고 쭈압쭈압 한번 하세요. 청청 마린
지금 빨리 생각해. 충청 마린 숙가코어 라고 일단은 청청마린 숙가코어. 네, 청청마린 숙가코어인데 이런 네. 옷에는 제가 코어라는 이름을 잘 안 붙여요. 왜냐면 너무 대중적이니까. 개나소나 다. 저희가 자립자 형님 모시기 전에 요청을 제가 드린 게 있어요. 아, 후회템은 제가 저희 지금 가져왔는데 혹시 한 번만. 검진이랑 딱 맞다 있네요. 그때는 모르고 그냥 일단 처음 나오자마자 샀던 거예요. 뭐예요, 고민템? 일단 먼저 애정템부터 한번 볼까요? 애정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착장을 하고 왔어요. 아. 아니면 바로 지니코어스입니다. 나 이거 봤어. 이게 지금 쿠팡에서도 뭐 몇 배로 올랐다 그랬던데. 요게 아마 리셀가가 지금 한 16만원? 20만원 정도로. 진짜 신기한 게 뭔지 알아요? 지드래곤님이 요거를 신고 나타났을 때는 가격이 그냥 우와 많이 이렇게 신었다고 난리도 가격이 이렇게 돼 있었는데 자립지형이 샷아웃 한 날 이렇게 올라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또 재밌는 게 그게 저와 대중과의 접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GD님 같은 경우에는 아, 너무 이제 그러니까 유명한 가수분이시고 그렇죠, 그렇죠. 아티스트니까 근데 사실 저를 예전부터 제가 블로그 시절부터 저를 봤던 분들은 제가 너무 이제 알려주는 것들을 하나씩 다 이제 실질적인 구매로 이어지다 네네. 보니까 요거 제가 딱 가지고 나왔을 때는 어? 아 저거 우리도 입어도 되는 거구나 우리도 신어도 아, 되는 가깝다. 거구나 가깝다라는 멀지 느낌. 않다라는 느낌 이 패션 일상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아이템이다라는 걸 느낀 거죠 어떠세요? 아 이게 레드 포인트를 이렇게 하나씩 여기 적혀 있는 것들이 다 그거네요 신체 그 기관들이네요 맞아요 진짜 패션 아이템인 이유가 뭐냐면 아까 말했듯이 건강이 되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건강검진이랑 딱 맞닿아 있네요 그냥. 이게 건강코예요 사실 그리고요 또 후회템은 뭐예요 후회템? 아 후회템은 제가 저희 지금 가져왔는데 혹시 한 번만 아 저거 저거 너무 유명하죠 사실 너무 유명해서 이거를 가지고 올까 말까 했어요. 그러니까 발란시아가를 아무래도 발란시아가 예 발란시아가를 많이들 신으시잖아요. 발란시아가 그렇죠. 이때 네. 라인이 이제 되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어요. 사실 이거 전에 더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아 그렇죠. 그것도 트리플 S라고 네, 트리플 S 네. 양말처럼 나온 아니요 그건 스피드러너 가 다음에 나온 거 맞아요. 네. 근데 요거 그래서 제가 이제 나오자마자 샀었는데 저는 몰랐어요. 어떤 걸? 이거의 활용을 그때는 모르고 그냥 일단 처음 나오자마자 샀던 거예요. 근데 요거 알고 보니까 군인들 네. DMZ에서 신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아. 예를 들어 자립자형 같은 분이 나타나고 당신 이거 뭔지 알아? 이거? 어디서 나온 건지 알아? 했을 이거 때. 아무것도 모르고 이거 지금 용도도 모르면서 이렇게 신고 다닌다고 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요거는 제가 사놓고 거의 안 신었어요. 완전 새 거고 요거는 완전 새 거 꽤 신으신 것 같긴 한 아 근데 이게 또 데미지 코어라 가지고 빈티지하게 좀 네 빈티지한 느낌으로 나온 거라 얼마까지 팔 수 있어요 그러면 요거 네 요거 뭐 저는 솔직히 말하면 가격을 모르기 때문에 왜냐면 구독자분들 중에 또 이거 진짜 구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런 민트급 42사이즈거든요 지금 이번 기회에 좀 사고 싶다 하신 분들은 저희가 어쨌든 자립자형님은 가격 모르시고 얼마 정도 3만 원에 드릴게요 아 3만 원 네. 근데 제가 그거는 그 저희 이제 같이 한 민수 그러니까 이런 걸 담당하고 있거든요. 담당? 이거 자립자형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건데 네. 그러니까 이런 재무 회계 이런 거. 사실 때 가격 아예 안 보고 사신다. 아 저는 모르는데 네. 이제 그 민수라는. 그럼 파실 때도 모르고 파셔도 되는 거 아닌가? 네, 민수 친구가 아무래도 이런 걸 또 담당을 하고 있어 재무나 이런 거를. 저는 3회 해도 괜찮아요. 저는 괜찮아. 자립자형이 신던 발란시아가 슈즈를 그래도 좋은 가격에 뭐 거의 추첨이죠. 한 분 그냥 딱 사갈 수 있게끔. 근데 여기 발이 조금 사이즈가 큰데 괜찮은 42면은 황금 네. 사이즈죠 남자분들 평균 사이즈 유럽 42 사이즈 네 70에 75 정도 되는데 혹시 아까워? 아 저는 전혀 잠시만요 난 또 급한 연락을 또 아 유튜브가 이게 재밌다 이게 생방송인데도 이렇게 전화할 수 있고 막 이런 게 바빠 요즘 진짜 눈, 코 뜰 새가 없이 바쁘게 지내고 있어서 전화 못 받을 수도 있어 보신가 보네요. 네, 바빠. 그래도 한 분 더 있습니다. 여보세요? 네, 이용주 씨. 예, 예. 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민수 씨 있잖아요. 발 사이즈가 혹시 어떻게 되세요? 저 275요. 275래요. 혹시 민수 씨는 발렌시아가 신으실 때 42 사이즈 신으시나요? 저 다 2예요.
42. 네, 43이 크더라고요. 잘 알겠습니다. 좋다. 그리고요, 그 다음 이제 고민템인데 고민템은 어디 있어요? 고민템은 사실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못 샀죠. 아직 아, 안 그러네. 샀어요. 네. 그러네. 뭐예요, 고민템이? 사이버트럭. 피규어? 아니, 진짜 사이버트럭. 이번에 GD가 사고, 네, 예, GD가 타고 왔잖아요. 사이버트럭. 근데 그거 지금 우리나라에 딱 두 대가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래서 다른 한 분 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분이랑 지금 얘기는 하고 있어요. 아, 거래를 하자. 예. 네. 그러니까 쿨 거래로. 아, 제가 뒤에 딱히 실을 게 많이 없어서. 이 부분은 약간 좀 실망인데요. 자립제형은 차를 고를 때도 그냥 멋있네? 하면 살 줄 알았죠. 근데 난 이렇게 실용? 이것까지 따질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제가 차가 여러 대가 있다 보니까 네. 많은 분들이 이제 너 그만해. 너 그만 좀 해라고 하더라고요. 아, 지금 그럼 소유하고 있는 차량이 뭐예요? 제가 차를 좋아해서. 아, 일단 911. 그리고 무르시에라고. 어. 그리고 또 뭐. 제네시스? GV. 예, GV90. 나오지도 않은 차를 먼저 받으셨나봐요? 컨셉 반대. 아. 라고 쫄랐어요, 제가 정의선을. 그러면 이건 그냥 지금 글 남겨요. 준다고. 이거. 왜냐면 지금 근데 벌써 까먹으신 것 같아요. 근데 네. 일단 이거는 민수가 담당하고 있어가지고. 자, 그러면 우리 자립자 형님 모셨으니까 저희 또 본격적인 컨텐츠 패션 참견! 구독자분들의 패션 한번 참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너무 재밌을 것 같아. 아, 이게 아예 하이엔드로 가가지고 그냥 밸런스 맞추는 거야, 이거는. 아, 급을 높이는 거야, 아예. 강강강강. 아, 강강강강으로. 그래서, 아, 저 사람 강한 사람이구나. 근데 지금은 강, 약, 중강, 약.